2021년을 분야별로 정리해보는 시간, 오늘은 마지막으로 세계 가톨릭 교회 순서입니다. 올해 가장 큰 이슈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이었습니다.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지만 교황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낮은 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맹현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교황은 지난 1월 좌골 신경통 때문에 공식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전신마취로 진행된 결장협착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마친 교황은 로마 제멜리 병원에서 주일 3종 기도를 집전하기도 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는데도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 교황의 사임설이 제기됐습니다. 교황은 교황이 아플 때마다 항상 콘클라베 바람이 몰아친다는 재치 있는 답변으로 사임설을 일축했습니다. 좌골 신경통과 전신마취 수술도 더 낮은 곳으로 향하려는 교황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과 각종 테러에 따른 보안 우려에도 84세의 고령의 성직자는 지난 3월 이라크 방문을 강행했습니다. 핍박받은 그리스도인을 위로하는 동시에 종교를 뛰어넘은 형제애를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1년 늦게 열린 세계 성체대회 폐막 미사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주례하기도 했으며 이날 미사에는 10만 명이 넘는 신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어 교황은 슬로바키아로 향해 눈물을 흘리는 7구의 성모님 앞에서 기도를 바쳤습니다. 교황의 순방은 최근까지 계속됐습니다. 지중해 대표적 분쟁 지역인 키프로스를 방문했으며 그리스 레스보스 섬을 찾아 난민 문제 해결을 국제사회에 재차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Non si parla dello sfruttamento dei poveri, delle guerre dimenticate e spesso lautamente finanziate, degli accordi economici fatti sulla pelle della gente, delle manovre occulte per trafficare armi e farne proliferare il commercio. Perché non si parla di questo?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작업은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교황은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성직자에 대해 처벌과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교회법 조항을 38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청 주요 보직에 여성을 임명하는 비율도 크게 늘었습니다.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의 유흥식 대주교가 임명된 것도 교회 개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최초이자 아시아 출신 성직자가 교황청 장관직을 수행하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전 세계 모든 성직자를 관할하는 성직자성 장관에 임명된 만큼 교황청과 한국교회 사이의 소통이 매우 원활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10월에는 유 대주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돼 안타까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건강한 모습으로 취재진 앞에 선 유 대주교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교황청 차원의 노력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북한의 어떤 태도 달리는 거지. 그 다음에는 받겠다고만 하면 이런저런 길이 충분히 많이 다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북한 대사관이 있고 FAO가 있죠. 그런데 북한 대사관 조금 지금 하여튼 이렇게 해서 또 그쪽에 접촉하는 사람들도 있고 있어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면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를 지지했기 때문에 두 지도자의 만남에 관심이 쏠렸지만 낙태 관련 논의는 없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다만 교황은 강대국인 미국이 가난한 나라를 위한 백신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는 점, 전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에 앞서 교황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교황의 방북을 요청했고, 교황은 여러분은 같은 언어를 쓰는 형제이지 않느냐며 기꺼이 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가 지난 10월 10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주례로 개막했습니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을 주제로 2023년 10월까지 지역교회에서 대륙교회, 이어 보편교회 순으로 시노드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시노드는 교회 지도자와 구성원 모임 전체가 함께 교회 공동체의 합의와 의사결정을 이뤄나가는 중요한 전통입니다. 교황은 질문을 던지면서 3년 여정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Comunità cristiana, incarniamo lo stile di Dio che cammina nella storia e condivide le vicende dell'umanità? Siamo disposti all'avventura del cammino o, timorosi degli incogniti, preferiamo rifugiarci nelle scuse del non serve o del si è sempre fatto così? 프란치스코 교황은 형식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낮은 곳을 향해서라면 어떠한 파격과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는 교황. 2022년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모습은 교황의 이러한 모습과 닮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